일단 초보분들은 이렇게만 하셔도 단순 올라갑니다. 유하 로하의 심리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로하의 심리는 로하의 2로 다 굴러갑니다. 굴러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굴러가게 되는 거냐면 플러스 8, 그래서 플러스 5, 발동은 13이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자리집이 나가는 거죠. 상대가 이걸 계속 가드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공격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른 자세가 되면 뭘 쓰라고 했었죠? 어떻게든 슈도를 계속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슈도를 계속 써서 플러스 4에 이득을 챙겨간 후 상대방의 원잽 같은 걸 내밀었다. 이렇게 한번 설정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쳤을 때 이건 단순한 예시인 거예요. 단순한 예시. 이렇게 된다는 거. 이런 거 몇 번을 맞고 나면 상대가 뭘 못 움직이게 되겠죠. 뭘 내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되는 로하의 지옥. 그리고 오른 자세 되면 슈돌 깔고. 로하의 2 슈돌만 있어도 빨간 단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상대가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쳤을 때 이런 식의 액션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파의 방식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그게 궁금하죠. 로아의 2타임이 앉는 사람을 어떻게 혼내줄 것인가? 아까 바레치 이거 맞는 거 봤죠? 앉으면은 틸렌스 빼곤 다 파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힐렌스가 무서우니까 앉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살짝 이렇게 4프레임 후딜 줘서 힐렌스 주면 퍼지 가드, 그러니까 타이밍 가드를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딜레이 준 힐렌스인 겁니다. 이거를 연타를 하고 나면 요런 속도로 나가는데 요런 속도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소리만 들어도 이거랑 타이밍이 다르죠? 이걸 퍼즈 해보시지? 캐터스랑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몇 번 맞고 나면 상대가 앉을까요 안 앉을까요? 저단분들은 계속 앉아요. 왜냐하면 습관 자체를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손 가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플레이를 하려는 성향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역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힌다던가 이런 개념일 수도 있긴 한데 어쩌라고. 슈도 쓸 때 개기업을이 잘못. 항상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캐릭터 셋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잘못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하의 2에 따라서 상대를 벽에 끌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 조용히 하세요. 깡. 이게 오른 자세에서 4 오른손 플러스 4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사이드킥 카운터, 사이드킥 발동 13, 이거 이득 4. 그러면 9프레임 만에 사이드킥이 나가겠죠. 상대 원투는 최고 빨라도 10프레임입니다 그러면 카운터를 보고 썼다. 그러면 뒤에, 니 뒤에 벽 있다. 로하이를 맞추러 진입하는 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로하이치 맞추러 진입하는 게 어렵다. 파스텝으로. 아니, 발설트를 가는 거구나.
앞으로 3번 666 왼발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이 정도 거리에서 연습을 하십시오. 나도 그랬었고. 거리를 충분히 두고, 그리고 거리를 점차적으로 좁혀가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거는 진짜, 진짜 말 그대로 빨리 입력하고 정확하게 입력하는 거 이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 컨트롤러 숙련도의 문제인 거니까요. 우리가 마우스 쓸 때 마우스 어떻게 쓰는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득인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크로아이가 도끼가 늦은 거 아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거든요. 지금 저기서 마이너스 1프레임, 그리고 따닥 발동이 8프레임, 도끼 발동은 11프레임, 따닥은 9프레임 만에 나가고 도끼는 11프레임 만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연습하고 나시면은 가드 됐다 그러면 스보를 쓰던가 따닥을 쓰던가. 특정 캐릭터들에겐 따닥을 쓰시면 안 됩니다. 상단의 비리를 가지고 있는 기상어퍼 이런 애들에게는 스보를 무조건 쓰십시오. 리리나 밥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상대로도 모아에 맡긴 다음에 아무것도 누르지 마십시오. 카운터 맞고 죽습니다. 기상으로 카운터. 그런 애들을 상대로는 이제 로아이를 쓰시기보다는 한 번씩 초스카이를 보여줘서 그 타이밍에 못 앉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초스는 최속발동 18이에요 로아이 17이죠 1프레임 퍼지 가드. 모션 구분도 쉽고 그래서 생각보다 퍼질 보고 막는 걸 잘들 하시더라고요. 나는 못하지만 이 배신자들. 그리고 효돌 이 정도 거리에서 계속 효돌 까시고, 이 정도 거리에서 효돌만 깔아도 상대가 뭘 못합니다. 사실 그래요. 하길 굉장히 껄끄러워지게 돼요. 아시겠죠? 콤보는 요렇게 효도를 계속 보여줘서 상대를 붙인 다음에 로하이로 이렇게 게임을 조금씩 풀어가는 거거든요. 아 참고로 발목 카운터 나면 여기까지 확정이에요. 압박 루틴 자체를 제가 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상대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유동적으로 약간씩 조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초보분들은 요렇게만 하셔도 단순 올라갑니다. 실력을 여부에 관계없이 계급이 실력이지 왜 꼬우면 너도 화랑하시던가. 오케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모두들 바위.